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홍낙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종섭 전문가가 전해드립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이 AI 컴퍼니로 진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SK커뮤니케이션스가 보유한 지분 20.77%를 224억 원에 인수해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ADAS의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의 검색 기술과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ADAS를 통해 초거대 AI를 단순 연구 개발이 아닌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DAS의 광고를 보면 기존의 일반적인 검색이나 단순한 답을 하는 형태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광고를 보면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구는 ADAS는 당신과 공감하고 싶어요라는 멘토와 함께 광고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광고를 보면 이전에 AI와는 전혀 다른 단순한 일정을 이야기해주거나 끝말을 잇기 정도가 아닌 사람의 감성까지도 공감하는 AI로의 진화는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컨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금요일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25%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어제까지 조정을 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을 주면 심하게 21선까지 줄 수도 있지만 어제 5일선을 받치면서 장중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볼 때 조정이 어느 정도는 끝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뭐 지수가 흐름으로 인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분봉상 볼 때 다시 한번 쌍바닥을 이루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부근인 21,900원에서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오늘은 저가인 21,500원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장중 21,000원까지도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21선인 28,000원,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29,3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알파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9,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